예, 이번 장은 제31장 총수요와 총공급입니다. 자,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이 살피게 될 내용은요, 단기적인 경기의 변동입니다. 자, 그래서 경제활동 수준이라는 것은 매년매년 변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년보다 올해가 GDP가 성장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재작년에는 벤처 경기가 꽤나 좋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작년에 말해 보면은 이제 완전히 꺼지고 올해부터는 또 좋아질 거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또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죠. 자, 이와 같이 경기의 활성화 정도 또는 경제 활동 수준의 정도는 매년 바뀝니다. 매년 바뀔 뿐만 아니라 매달 바뀌고 매 분기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그런 노력들을 하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경제 활동 수준의 변화 또는 경기의 변화는 또 주식 시장에도 많이 반영되죠. 자, 이와 같이 경제 활동 수준의 변화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저희가 분석하게 될 내용은 경제 활동 인구의 변화, 기술의 진보, 그 다음에 생산 능력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 경제 활동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산출량 같은 경우는 평균 3%씩 증가했다. 여러분, 평균 3%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약 20년 또는 25년이 지나고 나면은, 생활 수준이 두 배가 돼버린다는 거죠. 예, 그만큼 큰 변화를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3%의 증가가 예측되지만 어떤 해는 이보다 더 많이 성장하고 더 적게 성장하던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장에서 주로 살피게 될 거는, 자,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보면 이때보다 더 많이 성장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면 이렇게 성장세가 꺾이기도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살피냐면, 장기적인 추세는 배제시키자는 거예요. 장기적인 추세는 배제시킨 다음에, 이거를 단기적인 변동만을 살펴가지고, 자, 이 단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 이러한 특징들은 무엇이고, 단기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그러한 원인들은 무엇이고, 그럼 우리는 이 단기적인 변화를 어떤 식으로 예측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이번 장에서 자세히 살피게 되겠습니다. 자, 맨 먼저 나오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한 예측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 그리고 많은 이 기업가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죠. 자, 이 경기 변화표를 이른바 이렇게 그렸는데요. 예전에 유명한 경제학자인 사무엘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경기 변동표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실험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경기 변동에 대한 연구를 가지고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가장 큰 그런 실험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의미가 있었고요. 자, 이와 같이 경기가 호전되는 국면과 악화되는 국면이 있죠. 호전되는 국면과 악화되는 국면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경기 호황기 이런 기간을 경기 불황기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근데 이제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경기가 불황이 되는 것을 보통 경기 침체 또는 경기 후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경기 후퇴가 이렇게 심각해진 상황이 될때 이런 경우를 이제 불황이라고들 많이 부르죠. 그래가지고 단기적인 변화 중에서 이제 호황, 불황 이렇게 나누는 것이 첫 번째 구분이고 호황, 불황 이렇게 나누는데 그 불황 또는 경기 쇠퇴 중에서도 침체와 좁은 의미의 불황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경기 침체 리세션, 그 다음에 경기 불황 디프레션 되어 있는데 이 불황이 또 엄청나게 심각한 경우를 가리켜가지고 Great Depression이라고 해서 대공황, 공황 또는 대불황, 대공황이라고들 그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리세션 Depression, 이거보다 더센게 Great Depression 또는 Panic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공포 또는 불황 상태 이런 말을 쓰기도 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Recession보다 Depression이 더 강한 형태의
경기 호태를 의미한다. 자,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것이 장기적인 추세가 아니라 단기적인 경기 변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먼저 세 가지 정도를 찾아보겠어요. 맨 먼저 경기 변동이라는 건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것은 매우 불규칙하고 예측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림 31-1을 보십시오. 경험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미국 경제가 대체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70년대에 한번, 75년 근처에 한번, 80년 초, 그 다음에 90년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 경제는 대체로 성장 추세를 그리지만 그 성장 추세가 꺾이는 것이 몇번 있었죠. 70년대 초, 70년대 중반, 이제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그 다음에 80년 초에 미국 경제 위기. 이제 쌍둥이 적자 날 때, 그때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주 이 규칙이 없어요. 뭐 아무 규칙도 없이 이와 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게 볼수 있는 거는요. 680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거시 경제 수량 변수들은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 이게 보니까 주가가 뛸 때는 투자도 같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주식 시장이 좋을 때는 고용 사정도 좋더라고요. 아, 경기 변동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주요한 그런 거시 변동들이 함께 움직이는, 이른바 공동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거시 경제 수량 변수들이 함께 움직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한가? 한번 보십시오. 이제 679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그래프를 이번에는 각각 보지 말고 세로로 줄을 찍어서 한번 보십시오. 70년대 초반에 줄 하나, 불황, 불황, 80년대 초에 불황, 불황, 90년대 초에 단기적인 불황. 어떻습니까? 투자로 보나, GDP로 보나, 실업률로 보나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두 번째 특징은 거시경제 변수들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같은 기간에, 같은 형태로 움직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고 아주 재미있는 내용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생산과 실업과의 관계예요. 한번 보실까요? 자, 679페이지 그림에서 A번 보시면 실질 GDP가 감소 또는 감소 추세로 돌아서는 경기 침체 또는 불황 영역이라고 이야기되는 부분들을 보십시오. GDP는 감소합니다. 소득이 감소 추세를 가질 때 실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C 그래프를 보시면 70년대 초반에 상승, 75년 상승, 80년, 83년 상승, 90년 상승이죠. 어때요? 산출량이 줄어들면은 실업률이 증가하고, 산출량이, 제가 뭘 말했는지 까먹었는데요. 산출량이 감소하면 실업률은 증가하고, 산출량이 증가하면 실업률이 감소한다는 이런 관계를 정리해 놓은 것이 이른바 여러분 681페이지에 볼수 있는 오쿤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쿤이라는 사람은 실질 GDP의 변화율에다가 일정 숫자를 곱해주면 실업률의 변화량이 나타난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라는 것은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GDP 변화와 실업률의 변화가 이렇게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하는 내용. 아도 오쿤 이 사람은 이 내용을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경기 변동의 세 가지 특성을 봤어요. 자, 예측하기 힘들다. 불규칙한 형태를 띈다는 것, 두 번째, 거시경제 수량 변수들을 함께 움직인다. 공동변화의 특징. 그 다음에 오쿤의 법칙이 세 가지입니다. 자, 경기 변동이라는 것이 이런 특징들을 가진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경기 변동에 대해서 무언가 설명을 할수 있는 그런 틀이 있어야 될게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론적 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럼 왜 경기 변동이 나타나고,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내용들을 682페이지부터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고전학파적인 이분법을 넘어서서 케인즈적인 그런 경제학의 세계로 넘어간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총수요와 총공급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몇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이스크림 값이 비싸진다고 아이스크림 소비가 감소한다. 이거는 총수요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스크림 가격이 상승하면 사탕이 좋은가요? 사탕의 상대 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에 사탕 소비는 늘어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국가적인 소비량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개별 가격의 변화는 한 재화의 상승이 다른 재화의 하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총공급, 총수요라는 것은 개별 가격이 아니라 물가로 정의된 이런 종합적인 그러한 가격에 대해서 왜 공급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수요는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는 이런 물음입니다. 이게 바로 총수요와 총공급의 형태이며 여기서 결정된 것이 균형 산출량과 균형 물가입니다. 자, 그래서 개별 시장과 경제 전체의 가장 큰 차이는 미시경제적인 대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됐는지를 지금 한번 살펴보시죠. 684페이지.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맨 먼저 총수요 곡선은 왜 이렇게 우하향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개별 상품 같으면 가격이 하락하니까 많이 쓴다고 하겠지만 물가의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가의 경우에는 그렇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자,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 해가지고 일단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저축, 그 다음에 순수출 이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자, 그러면 실제로 물가가 이런 변수들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맨 먼저 이야기된 것이 피구의 자산 효과예요. 피구의 자산 효과라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사람들은 화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화폐의 명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가하고 대비한 실질량이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물가가 하락한다면 사람들의 부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이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단기적으로 상승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물건을 더쓸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른바 피구의, 총수요에 대한 이론인 피구의 자산 효과입니다. 그래서, 아서 피구에 의해서 강조된 자산 효과 또는 피구 효과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제 케인즈의 이자율 효과예요. 케인즈는 또 다른 경로를 이야기했는데요. 자, 그러면 과연 물가가 하락한다면 통화량,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게 부의 증가로 가는 그런 경로도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양이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쓸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이제 많아졌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자금 공급의 증가가 이자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자율을 하락시키고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을까라고 보는 것이 케인즈의 이자율 효과예요. 결국 물가가 하락하면 자금이 넉넉해지기 때문에 이자율이 하락하고 이자율의 하락이 투자를 증가시킨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런 내용이 사실은 뭐 고급 경제학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뭐 ISLM 곡선이라든지 이런 데도 담겨 있지만 자, 일단 이 모형에서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유동성의 증가가 이자율의 하락을 가져오고 이자율의 하락이 투자 증가를 가져왔구나 하는 내용이 케인즈의 이자율 효과입니다. 세 번째, 먼데 플레밍의 환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물가가 낮아지면요. 이자율이 낮아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미국 내의 펀드의 일부가 어디로 가려고 하겠어요?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겠죠. 이해가시죠? 자,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달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를 가지고 싶어 해요. 달러 버리고 다른 나라 가려고 그래요. 달러를 버리죠. 그럼 달러 가치는 하락할 것이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 상품들은 수출이 잘 돼요, 안 돼요? 수출이 잘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함으로써 순수출 요인이 이만큼 증가했다는 것이 먼델 플레밍의 환율 효과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커스 플레밍, 로버트 먼델에 의해서 강조된 이런 환율과에 의해서도 물가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 효과는 자산 효과, 이자율 효과,
그 다음에 환율 효과 이 세 가지였습니다. 자산, 이자율, 환율 이 세 가지가 총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자, 총 수요 곡선을 우하향하게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곡선의 형태를 이렇게 구했으면 총 수요 곡선은 어떤 데 움직이겠어요? 보시면 저축을 필요성, 이제 686페이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맨 먼저 저축의 필요성을 느끼면 소비를 줄인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소비가 총 수요를 결정한다는 내용. 두 번째, 컴퓨터 업계에서의 시스템의 투자. 다른 말로 하면 투자가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의회가 신목이라고 했어요. 재정 지출이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돈을 찍어내어서 있죠. 이건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통화 공급량이 네 번째예요. 통화량이 변하더라도 값이 변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소비자, 기업, 그 다음에 정부에서요, 재정책, 금융정책이 모두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총 공급 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당황스럽게도 우리는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생각했지만,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교과서에 지금 바로 맨 처음 그려놓은 공급 곡선은 수직의 형태입니다. 이해가 안 가죠? 야, 가격이 변하는데 어떻게 산출량이 변화가 없을까? 자, 이거는 장기적인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직인 장기 총 공급 곡선은 고전파적인 이분법과 화폐 중립성의 적용의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건 뭔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결국 조정이 끝나고 나면 누가 어떻게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가난하게 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화폐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씩 다 적어보세요.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두 똑같이 100원짜리를 10원짜리로 다 바꿔보세요. 그런다고 더 가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물가의 변화가 사람들이 부자냐 가난하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게 장기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으라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자, 일단 총 공급 곡선이 장기에는 왜 수직인가? 그 다음에 수직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산출량 수준의 변화가 나타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저축, 투자, 교육, 기술, 무역, 뭐 이런 요인들이 잠재 산출량 또는 자연 실업률에 영향을 주면서 이 값들을 변화시켜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총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생겼다는 것은 다들 수긍을 하는데, 그러면 또 하나 알 수 없는 것은,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생긴 곡선이 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생겼냐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답이 있습니다. 맨 먼저 세 고전학파의 착각 이론이에요. 세 고전학파의 착각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케인즈의 임금 경직성, 그 다음에 세 케인즈 학파의 가격 경직성 이론인데 다들 중요합니다. 아, 맨 먼저 세 고전학파의 착각 이론이라는 걸 봐주세요. 자, 이제 프리드만, 루카스, 다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쟁쟁한 경제학자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와 같이 물가 상승이 나타날 때 단기적으로 산출량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착각에 비롯됐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착각에 비롯됐다는 건 뭔가 하면요. 사람들이 이 물가라는 거는 P1, P2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재화들의 가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사실은요. 거기에 비해 가지고 개별, 예를 들어서 밀을 농사 짓는 농부의 같은 경우는 이 밀이라는 네.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야단치겠죠. 우리나라 말이 밀이라고 M이라고 쓰면요. 자, 밀이라는 재화 하나의 가격밖에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아마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할 때, 그때 농부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사람들이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한참 지나야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밀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죠.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밀 가격이 상승했다고 착각한 농부들이 노동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착각은 밀농부뿐만 아니라 쌀농부, 그 다음에 운동선수, 모든 그러한 노동 공급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따라서 물가의 상승이 정확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합리적인 예측을 하고 합리적인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더라도 착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가격이 올라갔다는 착각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노동 공급을 늘이다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 버릴 거라는 것이 루카스 등이 주장하는 새 고전파의 착각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케인즈의 임금 경직성 이론이란 거예요. 케인즈의 임금 경직성 이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요, 이건 여러분 그거보다 이제 화폐 착각 이론이라고들도 더 많이 불러요. 앞쪽 모양하고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화폐 착각이라는 건 뭔가 하면, 노동자들이 한번 보세요. 물가 100에서 20을 받는 거나 물가 200에서 40을 받는 거나 똑같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난 그래도 40 받는 게 낫겠다. 그런 사람들이 화폐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는 이 두 가지는 실질 물가상은 똑같습니다. 실질 구매력으로는 똑같은 금액이지만,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을 더 선호했다면 이런 사람들이 화폐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다른 말로 하면 실질 임금이나 실질 가격에 의해서 소비를 또는 노동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목 가격에 의해서 노동 공급이 결정되는 형태가 될 때, 그때를 화폐 착각에 빠져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자, 노동에 대한 수요와 노동에 대한 공급이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노동 공급은 만약에 명목 단위로 나타나고 노동 수요는 이렇게 실질 단위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만약에 가격이 하락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가격이 하락한다면 노동 수요는 늘어나겠죠. 아, 죄송합니다. 만약에 가격이 하락한다면 노동 수요는 감소하겠죠. 노동 수요는 감소하는데, 노동 공급은 어떻겠어요? 물가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명목 임금만 있지만 100만 원이면 8시간 일한다는데, 물가가 어떻게 변하든지 관계없는 사람이 있다면 화폐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큰 변화가 없다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균형 노동 공급량은 감소하게 되죠. 보이십니까? 균형 노동 공급량은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하락할 때 화폐 착각이 존재한다면 노동 공급이 감소한다. 거꾸로 물가가 상승할 때는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와 같이 해가지고 케인즈의 임금 경직성 이론 또는 화폐 착각 이론에 의해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세 번째, 새 케인즈 학파의 가격 경직성 이론이란 건데, 새 케인즈 학파의 가격 경직성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이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모든 정보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시장이라는 것은 독점적 경쟁이라든지 과점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쉽게 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독점적 경쟁이라든지 과점 같은 경우에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가격이 쉽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예,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의 경직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가격 변화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착각 이론, 임금 경직성 이론, 가격 경직성 이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모두 맞고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세 가지 이론 다 물가가 상승하면 산출량은 자연 산출량 수준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에 똑같고요. 그러면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한다면 이 우상향한 곡선의 이동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이 이동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사람들이 예측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예요. 사람들이
예상 물가 수준 또는 예측 수준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될 것이고요. 그 예상 물가라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예상 물가가 왜 중요하냐 하면, 예상 물가는 결국 노동 공급량에 영향을 줄 것이고, 노동 공급량에 의해서 총 공급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초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과연 경기 침체라는 것은 왜 발생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겠죠. 결국 경기 침체라는 것은 장기적인 수준 또는 잠재 산출량보다 낮은 산출량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이런 현상이 결국 경기 후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단기적으로 총 수요와 총 공급, 총 수요, 총 공급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축은 당연히 물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되면 불황이 나타납니까? 이쪽이 불황의 영역입니다. 첫 번째 불황 케이스는 총 수요가 감소하는 형태입니다. 이총 수요가 감소하는 형태는 어때요? 자, 맨 먼저 총 수요가 감소하면 물가도 하락하고 산출량도 감소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약간 지나게 되면 경제 주체들이 물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불황과 회복이 나타나는 과정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693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답을 찾았습니다. 총 수요 곡선의 이동.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각 물가 수준에서 얼마만큼의 지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런 예측의 예측 또는 행동의 변화가 이와 같이 물가 이제 단기적인 경기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래서 불황과 회복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 내용은 불황과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요. 불황일 때는 이 과정에서는 전반적으로 물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불황의 케이스는 어떻게 볼수 있냐면요. 불황이 나타나긴 났는데 꼭뭐총 수요가 변해서야만 불황이 나타나냐 하면 그건 아니란 거예요. 총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올 쇼크가 나타나든지 해외 원자재가 차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 또는 단기적인 그런 충돌이 발생해가지고, 충격이 발생해가지고, 0에서 1과 같은 점으로 갔다가,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이 물가에 대한, 그러한 예측이 제대로 돌아올 거예요. 물가에 대한 예측이 사람들이 조정됨으로써 원래 수준으로 아마 돌아오게 되겠죠. AS,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물가 수준도 어떻습니까? 산출량이 감소했다가, 물가가 상승하다가 물가가 다시 떨어지는 형태가 되죠. 두 가지 특징적인 경우는 산출량이 감소했다가 증가한다는 것은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 데 비해 가지고 한쪽에서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데 비해 가지고 총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했을 때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비해 가지고 총 공급이 감소한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물가가 상승했다가 장기적으로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케이스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이와 같은 두 가지 케이스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뭐겠어요? 정부의 역할은 뭐겠어요? 결국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겠냐면요. 그림 6, 이제 교과서 696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지금까지의 내용이 만약에 한 경제가 잘 가다가 이렇게 한번 산출량으로 따질 때를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난다면, 이 경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실업률로 따질 때 어떤 현상을 겪어야 됩니까? 실업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겪어야 되죠. 이게 바로 아까 살펴봤던 오쿤의 법칙이란 거예요. 만약에 정부가 정책을 잘 수행해 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경기 침체의 폭을 최소화시키면서 나중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겠죠. 이해가시죠? 다음 장에도 나오지만 경제 정책을 할때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 자체가 교란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건 주의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정답에 해당하는 그런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696페이지 총공급 감소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한번 봐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일 쇼크가 발생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총공급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출량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정부는 기다리지 않고 단기적으로 바로 어떤 일을 합니까? 총 수요를 증가시켜 가지고 0, 1, 2. 정부는 총 수요 증가시켜 가지고 바로 어떻게 돼요? 산출량을 1순위로 즉시 유지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딱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때로는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97페이지까지 단순한 간단한 총공급 총수요 모형이지만 이 안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697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간단한 퀴즈도 있고 하지만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고요. 이번 장에서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보셨고 이런 이론들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 나오게 된 것도 결국 1930년대에 있었던 대공황의 부산물이었습니다. 대공황을 해서 경제학은 엄청나게 큰 많은 교훈들을 얻었고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의 경제학자들 또는 지금의 경제 정책 기반자들은 대공황 같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나타나게 아마 만들지 않을 지식과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있다고 늘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대공황의 부산물로서 1936년 케인즈가 저술했던 고용과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책 이름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교과서에서 단기 변동과 그 다음에 대공황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698페이지 보면은 케인즈가 했던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 장기에는 우리가 모두 죽는다. 경제학이라는 것이 과학같이 장기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모두는 아니란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고 살펴봤듯이 이 31장 그리고 다음 장에 살펴보게 될 32장을 통해 가지고 거시적인 조정을 수행할 수 있고 해야 바람직할 경우도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케인즈의 사상에 이미 본 바가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장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